안녕하세요. 누구야? 안녕. 안녕. 아이고. 행복한 수진 요일 보내고 계셨나요? 수진 등장. 또 다시 수다 타임이 찾아왔습니다. 옷 맞아요. 오늘 제복을 입었는데요. 이걸 입고 수다를 안할수 없다 해서 켰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기장님 느낌도 있고, 그쵸? 뭐 같아요? 옷 맞아요?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사실 제목을 정한 게그 제가 경찰이고 수다를 방해하는 사람을 잡겠다 이런 의미에서 해봤는데, 괜찮나요? 넌 맞죠? 파일럿. 걸스카우트, 약간 그, 어쨌든 약간 유니폼 느낌이에요. 짱 이쁘다고요? 모기도 못 잡으면서? 누구예요? 모기 잡을 수 있어요. 저 모기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스타일링이 찰떡입니까? 땡큐. 모기를 하시겠다고요? 모기를 잡아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명찰이 이건가? 이게 뭐지? 이름표가 있나? 이런 게? 누가 제 뿌리를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저 뿌염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못본 걸로 해주세요. 약간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뿌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 오늘 헤어 선생님과 뿌리 염색을 하기로 약속을 잡고 왔습니다. 과학수사대 같아요? 과학수사대. 이거 됐는데 그라데이션 조아랑 먼데이랑 소문이랑 이제 지안이랑 제이까지 모든 멤버들이 저의 이 드르르를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줬습니다. 덕분에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원리를 조금 알겠어요. 약간 힘을 빼고 휘파람을 불듯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조아가 시범을 엄청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직 머리띠 아! 오늘 자랑할 게 있어요. 오늘 제가 귀걸이를 했잖아요. 이 귀걸이를 바로 소은이가 선물해 줬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소은이가 사줬어요. 제가 이거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소은아 고마워. 소은이가 연습생 때도 언제였지? 진짜 갑자기 이제 각자 자유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그 뭐지? 한쪽은 열쇠? 한쪽은 자물쇠. 이렇게 있는 귀걸이를 진짜 갑자기 선물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 귀걸이. 요즘 약간 링 귀걸이에 관심이 생겼는데, 조그맣고, 뭔가 그냥 링이 아닌,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의상과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뭔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깔끔한 느낌이라 자랑하고 싶었어요. 부럽죠? 저링 귀걸이 잘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꽤 마음에 들지도. 눈이 반짝반짝하다고요? 저 ESTP냐고요? 저 ESTJ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어떤 걸 봤는데 MBTI가 자기가 누르는 거죠? 안 시끄러웠죠? MBTI가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 기준에서 뭐좀 이런 편이다, 저런 편이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거 검사다 보니까 그래서 나의 친한 사람이 생각하는 내 MBTI는 또 다를 수 있겠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MBTI는 다를 수도 있겠다 싶긴 했어요. 근데 저 ESTJ 같나요? 제가 내성적이지 않아서 놀랬다고요. 근데 진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 진짜 내성적이었거든요. 이제 처음 이제 회사에 왔을 때 연습생 중에 막내였고 또 이렇게 막 살가운 성격, 솔직히 아직도 좀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더 말도 못 걸고 그랬어서 진짜 뭐 이렇게 모니터 하면서 수진이 여기서 좀 표정 이렇게 좀더 해야 될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울었지 뭐예요? 대박이다. 옛날에 울보였어요, 울보. 정말 뭐지? 말 한마디에 뭔가 상처를 받는 건 아닌데 되게 잘 울었어요. 진짜 별명이 울보였어요, 울보. 진짜요? 진짜예요. 지금 진짜 많이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제 생각에는 상황이 성격을 바꾸지 않았나. 지금 근데 그렇잖아요. 저 데뷔했을 때그 초반에는 되게 방송에서도 되게 자주 울었거든요. 근데 요즘 잘안 울지 않아요? 아닌가? 아닌가? 근데 또막 그렇게 외향적인 것 같진 않고 노력형 E?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 그때 맞아요 귀신 보고 울었잖아요. 그때 저 진짜 그 어두워서 눈물이 안 나왔지만 진짜 울었어요. 저는 밤길이 너무 무서워요. 밤 어두운 게 무서워서. 맞아요. 카페 홍보할 때 그때부터 제가 외향형으로 바뀐 것 같아요.
겁쟁이라고요? 그럼 겁쟁이라고 눈물이 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데일리는 귀신을 보고 안을 자신이 있나요? 전 없어요. 근데 오히려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너무 놀래서? 너무 놀라면 얼어버리잖아요. 귀신이랑 하이파이브 하신다고요? 귀신이 안 무서워요? 멋있다. 맞아요. 귀신 보고 웃는 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그치, 울죠. 저를 달래주러 오신다고요? 저를 달래는 것보다 귀신을 먼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귀신이 너무 무섭습니다. 귀신 얘기 그만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만. 귀신도 생명이라고? 귀신도 생명? 이 기준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생명? 생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생명일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등에 뭐 있다고요? 진짜 하지 마세요. 그만. 공포 영화 절대 못 봐요, 저. 자, 다른 얘기 합시다. 밥 드셨나요? 오늘 수진 여일 뭐 하고 계셨나요? 블라인드가 펄럭거린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어요? 방금 먹었어요. 운동했어요. 대단하네. 양배추 덮밥. 그건 뭐지? 처음 보네요. 저는 물! 그냥 물 마시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냥 물입니다. 냉수! 과제 미로 누워있기. 과제 미로 누워있기. 좋죠. 이 라이브가 끝나면 과제를 하시는 걸로 해요. 여름에 뜨거운 물? 저는 못해. 저는 뜨거운 물은 진짜 내 건강을 위해 따뜻한 물을 마셔야겠다 할 때는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뜨거운 음료는 진짜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저 핫초코도 안 좋아해요. 바람 소리가 들리신다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환풍기 소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정말, 정말 환풍기 소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스 초코도 사실 딱히 안 좋아해. 뭔가 물에 우유에 초코 향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밍밍한 맛? 물? 초코? 뭔지 아시죠? 제 말 뭔지 아시죠?
요즘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안 더운데? 안 더, 더, 더워요? 요즘 아침에는 항상 추워요. 아침에는 항상 서늘한 온도인 것 같고, 더위? 위클리의 무대를 보면서 날려버리신 거 어떠세요? 맞아요! 다음 주에 상심 몇 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땐 정말 더울 것 같아요. 내일이 30도예요? 오늘 많이 더웠구나. 저는 추위도 잘 타고 더위도 잘 타지만 더위를 더 많이 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어제 약간 되게 뭐지? 귀여운 일기장을 샀거든요. 제가 3일 전부터 일기를 써야 돼 하면서 계속 안 쓰고 있는데 일기를 진짜 옛날에 썼던 걸 읽어보니까 남는 건 다 글과 사진과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다시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쓰는 5년 동안 쓰는 일기가 있거든요. 조금씩 거의 한두 줄씩? 그거는 어제 처음 썼습니다. 예전에 일기는 옛날에는 막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은 무슨 평가를 했다. 오늘 뭐 우리 타이틀곡이 이거라고 해서 오늘은 그거 녹음을 했다. 뭐 열심히 해야지. 뭐 막 다짐 이런 막 되게 약간 말하면 조금 웃길 수도 있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되게 이렇게 강하게 제 자신에게 막 그렇게 말도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길게 쓰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냥 이어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마음에 드는 일기장을 새로 살까 했는데 딱히 그럴만한 제 마음을 흔든 일기장은 없어서 옛날에 쓰던 거를 마저 쓰려고 합니다. 아까 소은이한테 배웠어요. 곰돌이 만들기. 맞아요. 근데 사실 일기장이 어쨌든 공책에다 쓰잖아요. 근데 뭔가 너무 귀여운 걸 하자니 제 뭔가 진지한 얘기들을 쓰는 건데 너무 깜찍한 거는 또 하기 싫고 그래서 약간 제가 한창 공책을 살 때 그게 콜라보인지 뭔지 약간 동화를 이렇게 그림을 앞에 이렇게 그려진 그런 공책이 있었거든요. 학창시절에 그 공책을
완전 애용했습니다. 색감도 되게 예쁘고, 근데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하트렉스 아시나요? 거기서 샀었거든요. 진짜 졸업하니까 학용품을 쓸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완전 TMI인데 제가 재작년 생일 선물로 혜원이가 바디로션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걸 줬거든요. 근데 그걸 아끼고 아껴서 드디어 다 썼습니다. 뭔가 제가 바디로션 잘 안 바르거든요. 사실 좀 귀찮은 스타일이라서 원래 잘 안 발랐는데 이번에 약간 혜원이가 준 거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발라서 두 개를 사실 발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 개나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 썼다는 거에 아주 뿌듯했어요. 자린고비라고요? 아휴, 아껴 써야죠. 약간 향이 두 개인데 하나는 프리지아 향, 하나는 조금 달달하고 무슨 냄새라고? 약간 달달한데 뭐지? 하나는 약간 좀 더 진하고 되게 좀 향이 강하게 나는 조금의 양에도 약간 그때 그 향을 맡고 와 이거 너무 좋다 했는데 또 약간 진한 향을 한 통 내내 쓰니까 약간 그 다음번엔 다른 향을 쓰는 걸로. 향은 저는 좋아하는 향은 그 약간 가벼운 향?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부담이 없는 그런 향? 중에서도 약간 생화 냄새는 아닌데 완전 꽃집에서 나는 그런 꽃 냄새 말고 꽃향도 있고 약간 가볍게 뿌릴 수 있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뿌려도 엄청 강하게 나는 향수 같은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칙칙칙칙칙 이렇게 해도 그냥 금방 좀 날아가지만 뭔가 제 기분은 살짝 남아있는 그런 느낌? 이에요. 맞아요. 약간 은은한 거. 은은한 거 선호하는 편입니다. 너무 강하면 조금 부담스럽죠. 뿌린 듯 안 뿌린 듯 뿌 안 뿌. 제가 진짜 심심할 때 저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심심할 때 할 수 있는 거를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너튜브도 보고 넷땡릭스도 보고 그리고 네일팁, 제가 브이로그에서 소원이랑 같이 만들었던 네일팁 있잖아요. 그거 네일팁 만드는 게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집중, 그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한 번만 살짝 헷갈려서 뭘 빼먹으면 그 팁은 이제 약간 완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책도 읽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만큼까지 심심한 일이 잘 없나 봐요. 책을 머리맡에 두고 항상 있는데 책도 읽고 일기도 쓸 수 있고. 심심할 때 할 거 너무 많지 않아요? 전 너무 바빠요. 뭐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옷을 이것저것 조합해서 입어볼 수도 있고. 근데 저희 멤버들이 이걸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지안이랑 조아랑 약간 옷을 조합해서 이렇게 패션쇼 하는 걸 좋아해서 진짜 그걸 하면 진짜 바빠요. 너무 할 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 제가 그림을 잘 그렸다면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하지만 제 완성작을 보면 딱히 기분이 좋아질진 모르겠어요. 맞아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만드는 걸 좋아해서 베이킹도 좋아하고 그 약간 미적 감각을 많이 요하지 않는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그림 잘 그려요? 생각보다 잘 그리는 것 같기도 해요. 베이킹 브이로그 너무 좋죠. 만약에 하면 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베이킹 브이로그를 한다 하면 저는 피칸파이도 만들 수 있고요. 버터바도 만들어봤고 사브레도 만들어봤고 또 뭐 만들어봤지? 스콘도 만들었는데 스콘은 저희 가족도 그렇고 멤버들도 엄청 좋아했어요. 소금빵! 소금빵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근데 식빵이 진짜 어렵대요. 저도 식빵 궁금한데 식빵이 진짜 만들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호빵맨을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저 호빵맨 하면 이렇게 머리 떼서 먹는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크루아상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크림치즈 쿠키도 만들어봤고요. 휘낭시에도 만들어봤어요. 휘낭시에는 뭐 이제 뚝딱뚝딱 만들죠. 크림빵 좋죠. 롤케이크 나중에 브이라이브에서 빙수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름에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집에만 있었나? 곰돌이인데 곰돌이 맞나? 주황 색깔인데 얼음 가는 그 이렇게 머리 이렇게 돌리면 얼음이 이렇게 갈려 나오는 뭔지 아세요? 약간 이렇게 주황 색깔 곰돌이 같은 친구의 얼음을 머리에 넣으면 이제 그걸 돌리기가 힘든데 그걸 돌리면 빙수 이렇게 얼음이 나오거든요. 알아요? 눈 좌우로 왔다 갔다. 아 맞아요. 눈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곰돌이 머리를 가는 게 아니라 곰돌이가 있으면 여기 얼음을 넣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곰돌이 머리 어떻게 갈아요? 전 개인적으로 얼음 빙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릴 때 그거 만들어 먹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으면 진짜 다음에 라이브에서 빙수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겨울에 소은이랑 호떡 만드는 라이브를 하려다가 이렇게 겨울이 지나버려서 못했거든요. 다음 겨울에 기회가 되면 호떡 브이 라이브를 좋을 것 같아요. 곰돌이를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해도 된다고요? 지금은 아직 재료가 없어서 다음에 재료를 준비해서 레시피도 준비해서. 저 호떡도 잘 만들어요. 호떡 믹스. 호두과자 붕어빵은 틀이 있어야 돼서 못 만들 것 같아요. 그쵸? 호떡 만드는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오븐도 없어도 되고, 물론 후라이팬이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호떡은 그 중간에 발효 시간이 좀 있어서. 근데 저는 진짜 레시피만 있으면 실패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믹스는 진짜 다돼 있잖아요. 저도 베이킹 라이브도 해보고 싶은데, 베이킹은 오븐도 있어야 되고, 막 중간에 휴지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게좀 많아서, 라이브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어려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저한테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는데 막 천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다돼 있는 걸 제가 섞기만 한 거여서 정말 제가 한게 없습니다. 조수는 빵소은이 하나요? 빵소은 씨는 뭔가 잘할 것 같아요. 소은이도 그막 크럼블 쿠키 이런 것도 잘 만들고 마들렌도 만들고 소은이도 되게 잘하는 편이라서 소은이가 마들렌 만들 때 자기 그 마들렌 배라고 하나? 이렇게 부풀면 이렇게 뽕긋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되게 잘 됐다고 저한테 자랑했었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만드실 때 옆에서 제가 뜯어서 넣어보긴 했어요. 달고나는 안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필라테스 합니다. 크림치즈빵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뻐요? 감사합니다. 피자 도우 돌리는 수진이 보고 싶다고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피자 그 도우 있는 상태로는
아기 때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 토마토 소스 바르고 그때 저는 싫었지만 버섯과 뭐였지? 파프리카? 뭐 이것저것 이렇게 올려가지고 프라이팬 위 뚜껑을 닫고 이렇게 치즈 올려서 녹이면 옛날에 만들어 봤어요. 저는 멤버들 이름을 뭐라고 저장했을까? 그냥 다 본명으로 저장했어요. 김지민, 박소은, 조혜원, 이재희, 한지우 이렇게 해놨습니다. 셰프 모자 쓰고 있나요? 셰프 모자는 안 쓰고 있네요, 제가. 셰프 모자 쓰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 의상이. 맞아요. 저는 다 동생들이어서 누구 언니 이게 없고 본명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왜요? ESTJ가 이렇게 저장해요? 이에스티가 그런가? 저 근데 옛날에는 진짜 진짜 막 반짝반짝 제이 송 언니의 사랑둥이 먼데이 뭐였지? 지효랑 혜원이 뭐였지? 두 명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진짜 그렇게 해놨어요. 그때 딱 그 저장을 할 때 애들한테 뭐라고 저장해줄까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ESTJ가 복잡한 거 싫어서 그렇게 저장한다고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그렇게 저장해놨다 후회했거든요. 너무 그 이름을 검색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저장했는지. 그래서 뭐였지? 그래서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저도 막 답장도 막 이응이 아 사실 옛날엔 진짜 이응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이응이응까지는 하지 않아요. 골늘 라이브를 보고 눈에서 꿀이 떨어져서 벌이 날라온다고요? 좀 끈적끈적하겠다, 그쵸? 눈에서 꿀이 나오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겠다. 눈에서 꿀이 나오면 데일리 꽃인가 봐요. 디테일이 머리에 가려진다고요? 보이시나요? 요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랑
단발 생각 아직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한이 정도 길이 이거보다 좀더 짧게 잘라볼 생각은 있습니다. 옷 덮겠다고요? 근데 막 그렇게 덥진 않네요. 생각보다 자켓이 되게 얇거든요. 긴머리가 좋으신가요? 단발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단발 안 돼! 알겠어요, 안 할게요. 중단발이 어울릴 것 같아요. 캡처 타임. 무슨 포즈를 원하시나요? 손들어. 제빵왕 포즈? 야미 포즈. 야미야. 예. 야미. 호빵왕? 호빵맨? 요즘 이제 데일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 맞죠? 저희 맞나? 댄스 브이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진짜 재밌었어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때 되게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같이 소통도 하면서 라이브를 하니까 뭔가 제가 받는 에너지가 너무 크더라고요. 맞아요. 댄스 동아리. 추소주 댄스 동아리였죠. 맞췄어요? 다음에 또 준비를 해올게요. 이게 다양한 댄스를 한 번에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오래 봅시다. 약속. 도장 소통 많이 해줘서 좋아요. 오늘 세 번째 수다였는데, 어? 세 번째? 네 번째? 처음 했던 것까지 하면 네 번째인가? 맞나요? 네 번째? 네 번째, 맞죠? 이렇게 오늘도 저와 함께 수다하러 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우리. 함께해서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멋진 수다나리. 수다를 좋아요? 알겠어요. 저도 좋아요. 마지막 캡처 타임 하고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랑 놀아줘서 고마워요. 이번 주도 너무 수고했고 아름다운 수진 요일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고마워. 그럼 이만 오늘 뭐야 경찰 파일럿 그 수진이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 진짜 갈게요. 진짜 간다.